Yo, let's get it!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몇 달 전에 YTN, Soy YTN 리액션 비디오 올렸죠. 41부터 49까지. 그 비디오가 처음엔 조회수가 별로 안 늘더니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1만이 넘었더라고. 와, 이분의 입지가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후에 보니까 막 리안나가 막 샤라웃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와, 이미 이분은 미국 음악 씬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특히 SNS에서는. 와, 틱톡의 힘이 정말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더해달라는 요청들이 또 계시긴 하셨어요, 구독자분들께서. 뭐랄까 해보다가 여기 YTS의 28 featuring LMNOP remix county song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을 볼 겁니다. 가사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힙합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힙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YTS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수십 년 전에 멈블랩이 유행하고 이모랩이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트랩 음악이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진짜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면 우리가 늙고 나서 어떤 힙합 음악이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41송부터 벌써 우리는 그걸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막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가 아니라서 그래도 새로운 힙합의 흐름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YTS의 28 featuring LMNOP remix counting song 비디오 보면서 제 생각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1, 2, 3, 4, 5, 6, 7, 8, 9, 10,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사운드가 더 좋아졌어. 진짜 이 사람은 결국 천재가 된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미국에서 자신의 노래가 크게 유행할 줄도 몰랐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하는 가사만으로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지? 야, 저 미성의 목소리하고 오토튠이 입혀지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퍼포머의 목소리가 아니야. 에이, 저 이분이 오토튠을 예에 할 때 있죠. 와, 진짜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미국 아티스트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샤라웃을 그렇게 하지. 대단합니다, 진짜. 유튜브에 심지어 커버송도 나오더라고. 와, 베트남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SNS 스타가 됐어. 후. 아. 묘하게 끌
끌리는 거 있죠. 그쵸?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요즘 래퍼들의 기밍 랩이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원래 힙합은 랩 가사의 진실만을 쓰는 게 마치 법인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근데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가사에 적는 기밍 랩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를 이야기하는 힙합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서 그게 먹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기가 더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자신의 음악에서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